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리보청은 짱쉐란 집으로 들이닥쳤었죠. 하지만 이 전반전이 시원하게 끝나고 후반전을 시작하자 할 때 네, 그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후다닥 도망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만약 이때 보통 놈이었다면 이러한 경찰들이 들이닥친 곳은 그냥 포기를 하고 또 그냥 다른 곳을 노리겠죠. 하지만 리보청 이놈은 아니랍니다. 어디서 넘어졌으면 어디서 박차고 일어나는 게 리보청이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틀 뒤인 1972년 6월 8일이었다고 합니다. 리보청은 또 다시 그 집으로 척 컴백합니다. 요 짱쉐란 집이 주방 창문으로부터 요 살금살금 기어 들어와서는 또 아주 자연스럽게 이 옷을 벗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훌훌 다 벗어버리고는 또 가면을 쿡 눌러 쓰고 시카를 꽉 거머 쥐었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다 끝났죠. 이 객실문을 쾅 하고 냈다 걷어차며 어이 쌍초 큰놈이 또 왔네라 오늘은 좀 좋게 좋게 가자에 라고 하면서 우쭐우쭐 하면서 들어왔답니다. 네 이때 짱쉐란은 금방 잠자려고 누웠었는데 헐 야 경찰이 저번에 왔다간지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또 왔니? 라며 짱쉐란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러자 하, 그래서 뭐 내 그 경찰들 뭐 쓰게 보니 자 우리 저번에 못한 거 계속 해야지 일로 와봐라. 리보청은 짱쉐란을 와다락 끌어안고서는 저번에 못한 창문 쪽으로 또 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환히 비추는 달빛 아래서 이 신나게 철썩철썩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여칙 하고 이 뭔가 들어오는 느낌을 받은 짱쉐란은 하고 헛기침 두 번을 했답니다. 그러자 말입니다. 곁에 다른 방에 숨어 있었던 경찰 4명이 와 하고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저번 회 이 경찰 대대장이 짜놓은 계략이었죠. 쌍초 큰 놈을 요 발뺌 못하게 제대로 잡으려면 이 그놈아가 정액을 쏜 다음에 이 잡아야 된다 알았니? 그러기 위해서면 이 자기들은 다른 룸에 매복해 있다가 이놈이 철석철석을 할 거 다 하고 다 쏜 다음에 와다닥 덮치자 이거였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철석철석 현장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4명의 경찰들이 와 하고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자 리보청은 대뜸 눈치챘다고 합니다. 리보청 이놈은 지금 창문 앞에서 지금 한참 밀고 있었잖아요. 대뜸 그 창문을 타고 이 밑으로 확 뛰어내려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어? 뭐야 이럴 수도 있나? 그러자 경찰들은 당황해 합니다. 이거는 그들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으니까 말이었죠. 이 창문 쪽으로 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밑으로 내려다본 경찰들은 멍해졌답니다. 왜냐면 그 밑에는 원래 이 받아주기 좋게 침대 매트리스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리보청이 뛰어내리면서 그걸 또 갖고 도망쳤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4명의 경찰들은 이 서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난처해 합니다. 그 매트리스가 없이 밑으로 그냥 뛰어내리면 이제 나이도 먹은 그들은 이 다리 몽둥이가 부질러질 게 뻔했으니 말입니다. 서로 그냥 눈치만 멀끔멀끔해 보다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면서 그냥 그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럼 경찰들은 그렇다 치고 이 곁에서 이 작전을 위하여 또 한 판이 철석철석을 당한 짱쉐란은 뭔 죄였을까요? 야 이 강아지 같은 경찰들아 라고 겁나 욕해줬겠죠. 그렇게 경찰들은 아주 보기 좋게 한방 먹인 리보청은 또 계속하여 이 매일 밤을 황홀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어 수십 차례의 강간질을 하고 다니니 이놈은 또 지루해졌답니다. 이제 애기가 있는 여자와 이 그냥 혼자 있는 여자가 질려서 또 새로운 스타일의 여자들을 노렸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떠한 여자들한테 꽂혔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여자라고 합니다. 1972년 7월이 어느 밤이었습니다. 리보청은 한 집을 눈독 들인 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집에는 한 쌍의 젊은 커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자는 딱 이 리보청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독을 들인 지 오래되었었는데 마침 그날에 그 집 남자가 이 문을 박차고 나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냥 꽥꽥 소리 지르며 나가는 거죠. 저것들 저거 오늘 싸웠네. 그러면 잘하면 오늘 저 여자는 내 것으로 될 수도 있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당장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아직 시퍼는 대낮이었으니 조금 더 참아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또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까 그 남자가 다시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딱 봐도 그 남자는 이 화해를 하느라고 뭔가 그냥 가득 사들고서 이 들어가는 거였죠. 뭐야? 또 화해를 하는 건가? 그러면 재미없겠는데? 그렇게 리버정은 또 살짝 실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또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그 남자가 그냥 씩씩거리면서 나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제대로 화가 났는지 이 하늘에다 대고 막 욕을 하면서 말입니다. 어허, 화해가 잘 안 됐구만. 그러면 내사 땡큐지야. 이 밤이 되자 리버정은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놈은 또 그 집 주방 창문을 따고 요 안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전이랑 다른 점이라면 이거였답니다. 리버정은 요번에 박차고 들어간 게 아니고 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의 이부자리 안을 이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남편인 것처럼 하면서 이 슬슬 만지기 시작하는 거죠. 에? 그러자 그날 이 여자도 그게 진짜로 자신 남편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면 전에 싸웠을 때도 이 남편은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이불 안으로 기어들어와서 또 한바탕 이 땀을 막 빼면서 하고 나면 서로 풀렸거든요. 그렇게 요번에도 이놈이 화해를 하려고 이러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 서로 만져줄 거 다 만져주고 쑥 하고 넣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커졌니? 너 뭐 말이야 뭐야? 왜 이렇게 커야? 그제야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을 깔고 있는 이 남자가 자기 남친이 아니고 외간 남자란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거 와 하고 뭐 몸부림치기 시작하였었는데요. 어이, 니 움직이지 말라. 어? 내 쌍처위 큰 놈이다, 오케이? 아니, 니도 좋아야 될 게 아니야. 리버정은 이 여자의 목을 꽉 조이면서 이 볼일을 다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리버정은 또 발가 벗은 채로 이 전등까지 확 켰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그 여자는 이 리버정이 흉측한 물건을 보고는 기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리버정은 왜서 굳이 전등까지 확 켰을까요? 뭐 자기 물건을 자랑하느라고 그랬을까요? 그럴리가요. 이놈은 이제 꼭 먹고 알먹기를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전에는 그냥 여자만 따먹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건진 물건이 있는가 하면 그냥 챙겨갔다고 합니다. 이놈은 지금 식은 밥에다가 대충 한 끼 식사를 하고는 근데 어라? 넌 집에 쌀이 되게 많다. 리버정은 남은 쌀주머니를 통째로 메고 집으로 나갔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들은 경찰들은 이 리버정에 대한 힌트를 하나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자 집에서 기껏해야 3km 아니면 5km 안에 이놈 집이 있다 이거였죠. 왜냐면 이미 수십 차례나 리버정 이놈을 수사해오던 경찰들은 이놈에 대하여 많은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리버정 이놈은 가난하다 못해 너무나도 가난해서 그 자전거 한 대도 없는 놈이었으며 이놈은 자전거 탈 줄도 모르는 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놈이 메고 간 그 쌀이 몇 킬로나 되는지 아세요? 네, 무려 40킬로가 더 넘는 쌀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무거운 쌀자루를 메고 기껏해야 3킬로에서 5킬로 정도밖에 못 간다고 추측을 한 거였죠. 그러면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네, 그 경찰들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리버청이 집은 그 당시 사건이 발생했던 그 여자 집에서 무려 1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경찰들이 아무리 죽어라 수사를 해도 못 찾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리버청이 힘이 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리버청이 악명은 점점 더 커져갔고 드디어 당중앙에까지 퍼졌다고 합니다. 뭐? 쌍초 큰 놈이란 것이? 에? 감히 베이징에서 발가벗고 활개친다고? 그리고 뭐? 이미 100여 명이나 되는 여자가 강간당했다고?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당장 그놈을 아예 잡아 죽이고 뭐하니? 베이징에 주둔하고 있는 300명의 민병을 내려보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놈을 빨리 잡아야 된다. 저 위쪽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 알았니? 네, 이 책상을 탕 하고 내리친 건 중국 수도인 베이징시 넘버원이었던 공산당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밑에 것들은 바짝 긴장합니다. 이 300명의 민병들이 우두두 하고 몰려 들어와서는 그 리버청이 활동하는 마을을 그냥 무작정 포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미친놈이 아닌 이상 또 어떻게 계속 나댈까요? 하,
하지만 이 리버청은 그러한 미친놈이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동네다 보니 이놈도 소문을 들었겠는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답니다. 요번에도 쳐들어와서 이 벌리를 다 보고는 또 식은 밥을 찾아 먹고 있었다는데요. 여기 강간범이 왔다! 쌍초 큰놈이 여기 있다! 어? 그 여자는 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향해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네, 왜냐면 이 리버청은 이제 너무나도 많이 진행하다 보니 경각심이 떨어진 거였죠. 그만 이 여자를 밧줄로 묶지도 않고 이 먹을 걸 찾아 헤맸던 거랍니다. 하지만 이게 뭐야? 그 여자의 괴성은 대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 밖에서는 갑자기 횃불들로 그냥 득실득실 됐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이 동네를 포위하고 있었던 300명이 민병들이었죠. 어? 그러자 이 리버청도 당황해 합니다. 이거 어쩌지? 제 아무리 어떻게 날쌔다 해도 이 날아가지 못하는 이상은 이 포위를 뚫을 수 없겠죠. 리버청은 막 달려가면서 그 여자를 확 걸어차고는 그 창문으로 뛰쳐나갔답니다. 네, 이 밖에서는 300명인 민병들과 또 수십 명이 마을 주민들까지 그냥 막 일떠서서는 이 손전등에 뭐 횃불이며를 들고 나왔답니다. 하지만 이때 잡았다 큰놈! 큰놈을 여기서 잡았다! 라고 그 누군가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뭐? 잡았다고? 하여 그냥 우르르 하고 몰려서 가보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쪽에서 또 잡았다! 쌍초 큰놈을 잡았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였답니다. 뭐야? 쌍초 큰놈이 두 명이야? 이어 지휘관은 그 두 놈을 다 끌고 오라고 명령하였답니다. 이어 그 두 명은 이 각각 다른 곳에서 질질 끌려와서 지휘관한테로 데려옵니다. 어이 너네! 어나 진짜 쌍초 큰놈이야? 어? 에? 그러자 그 두 명은 둘 다 그냥 죽어라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답니다. 아이고 저는 쌍초 큰놈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 마을의 주민이랍니다. 그 두 명은 둘 다 자신이 쌍초 큰놈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거였답니다. 사실 민병 300명은 다들 이 팔에다가 붉은색 천으로 감고 있어서 표시가 뚜렷했었는데요. 하지만 함께 나온 동네 주민들은 아니랍니다. 그냥 오해받기 딱이었죠. 하지만 곁에서 민병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 두 명을 냅다 밟아놓기 시작하였답니다. 니네 더 맞기 싫으면 제대로 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이 쌍초 큰놈이 아니라고 밝힐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그놈은 큰놈이잖아요. 자신은 그러한 큰놈이 아니란 걸 보여주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엄청 부끄럽겠지만 그냥 이렇게 애매하게 계속 얻어맞는 것보다는 많이 낫겠죠. 에, 잠깐만! 스톱! 그만! 그 중에 한 놈은 이 주위의 놈들을 멈추라 한 뒤에 바지를 확 내렸다고 합니다. 에? 뭐야? 큰 놈은 커녕 이 놈은 아예 없는 놈이 아니야? 야, 이 까맣고 조그매서 아예 보인다, 야. 손전등을 붙여라. 네, 그렇게 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이놈 물건은 작디 작아서 어떻게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눈길은 곁에 그 놈한테로 쏠렸죠. 어? 이어 곁에 놈도 어쩔 수 없어 바지를 내리자. 저놈 저거 내 것보다도 더 작네. 쌍초 큰놈일 수가 없겠구만. 야, 쌍초 큰놈은 따로 있다. 놈을 좀 잘 찾아봐라. 어? 이 지휘자가 노발대발하자 이 곁에 부관이 나지막하게 한마디 했답니다. 저 지휘관님, 이 시골 동네는 우리네 도시처럼 이 건물들로 층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주위를 보시게 되면 산과 수림, 이 계곡으로 뻥 뚫려 있잖아요. 이쪽으로 도망치면 그냥 끝입니다. 쌍초 큰놈은 아마도 저 산속으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요.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저 산속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무조건 찾아내라. 오늘 이놈 못 잡아내면 내 공산당 서기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되니? 어? 빨리 가서 샅샅이 찾아라. 그렇게 300명인 민병대는 또 우르르 하고 산속으로 쳐들어갔었고 그 안을 그냥 완전 뒤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쌍초 큰놈을 잡아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